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둔촌동에서 온 전재춘입니다. 이번에 그 성경 세미나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1965년도 경북에서 태어나서 한 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지금 54년째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본 거라고는 10살 이전에 한 3번 정도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제가 죄악 덩어리인지도 모르고 제가 세상에서 최고 잘났고 제가 그 머리가 똑똑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신문도 한 1년 돌려보고요. 고등학교는 덕수당고 야간을 다니면서 대한항공 본사에서 3년 정도 사원으로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88년에 제대하고 그 무역회사에서 한 3, 4년 일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그 내장사하는 술장사를 한 26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는 아침 5시, 6시에 잠을 자서 저녁 5시, 6시쯤에 일어나는 생활을 26년을 한 거예요. 저는 교도소는 안 가봤지만 그게 또 주야가 바뀌니까 그것도 교도소 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삶은 얼마나 살겠다고 그 하기 싫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이제 굶어 죽어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책을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한 명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봄으로써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천국은 둘째 치고라도 죽어도 지옥에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입하고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그 목재로 된 장식품을 3개 정도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 동안 CBS 기독교 방송 같은 걸 방송을 목사님 말씀을 수백 번 수년 동안 들었는데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금년 추석에 우리 조순아 성도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형수님이 되시는데요. 그 마음밭에 서서라는 그 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도 책을 좀 몇 번 선물해 봐서 아는데 아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이면 나한테까지 선물로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요일 날 책을 한번 딱 펼쳤는데요. 그거를 제 마음을 그대로 좀 옮겨놓은 것 같은 게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루에 다 읽어버렸는데 그리고 또 잊어먹다가 며칠 지났는데 형수님이 이제 생전 처음으로 개인 카톡이 온 겁니다. 그저 박옥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 10월 22일 날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정도 시간 내주면 되겠다고 가봤습니다. 이제 7시 반에 그 핸드볼 경기장에 들어가 봤더니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나오는데 저는 그 라이브로 그렇게 훌륭한 연주하고 노래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가사를 유심히 봤는데요. 하루 알아본다고 나왔다가 8일 동안 계속 알아봤습니다. 근데 가사를 유심히 봤는데 전부 죄사함 가사하고 깊숙이 관련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사가 또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과 이제 하나가 될 때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온 인류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고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교제 시간에 전도사님이 그 죄사함 관련 내용 한 20여 곳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거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를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네 하고 정신이 좀 바짝 들고 좀 제가 좀 이상하게 그때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동안 내가 수백 번 그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걸 몰랐지? 하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서 제가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술을 제가 이제 매일 성경책을 보게 되고 목사님 책 그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또 회개와 믿음을 세미나 이튿날째 제가 샀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성경 세미나 아니 저 성경책을 보고 또 유튜브로 자나깨나 그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교회 나가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전도하더라고요. 교회도 안다는 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술하고 담배가 없으면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냉장고에 술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지금 한 달 다 돼 가는데 거의 지금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모임이 있어도 한 세 잔밖에 안 먹게 되고요. 솔직히 두 번 먹었는데 한 번 세 잔, 한 병 반 병 먹었습니다. 그거 안 먹을 수 없는 우리 가족 행사라서요. 사람이 또 갑자기 너무 바뀌면 죽을 줄 알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는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담배는 솔직히 아직 못 끊었고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혜택 본 게 술 끊은 거하고 이제 불면증 없어진 거하고 세 가지는 또 제가 당뇨병이 있어가지고 저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10월 13일 날 강동 경희대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당뇨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리고 또 피검사도 최고로 좋아졌다고. 이제 나이만큼 피가 됐다 그랬습니다. 피도 연령이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영감이었었나 봐요. 피가 아주. 그래서 제가 기뻤고요. 제가 한 거라고 뭐 성경 세미나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햇빛 보고 살고 숙면을 하다 보니까 좀 건전하게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당뇨병도 좋아지고 세 가지 혜택을 봤어요. 술하고 불면증하고 당뇨병이요. 그래서 제가 그 저같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식한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로서 이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건전한 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 인류를 죄악에 빠뜨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훌륭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제가 알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지상에서 가장 성공한 삶은 하늘나라 가게끔 하다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됐고요. 저도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나 모르겠네요. 제가 아주 독한 놈이었어요. 저는 아주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예수님의 품에 들어왔나 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리하면 지루하시니까 성경 말씀 제가 하나밖에 못 외워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인데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